됐고요. 그 다음에 네. 전이를 한번 해볼 건데 전이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쉽게 생각해봐요. 쉽게. 얘네가 네.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공을 절로 빨리 주면 일로밖에 줄 수 없어. 네. 내가 절로만 잘 쳐도 일로만 공이 오네. 그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볼게요. 다 푸시만 해보는 거예요. 푸시 네. 제가 아까 네. 그 백 관련해서 네. 공을 어떻게 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미리 힘을 줘도 안 되고 아. 근데 요 지금 포인트 푸시가 다 먹어요. 소리가 보면 아.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소리는 안 돼. 안 좋은 소리. 요 소리가 훨씬 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시 해봐요. 어. 스윙을 끊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내가 공까지 엄청 강한 힘을 주면은 손목이 반발력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건 털 때 어떻게 해요? 수건 털 때? 수건이 땅. 갔다가 돌아오죠. 네. 근데 일부러 내가 돌아오게 만드는 건가? 그럼 네. 이것도 팔로우스루네? 네. 그죠? 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많이 꺾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많이. 많이 꺾지 말고 손목을 꺾을 필요는 없어요. 없고, 네. 꺾을 필요는 없고 여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네. 푸시만. 제가 이제 복식하는 느낌으로 공을 들여볼게요. 자세를 낮추고. 네. 자. 일단 공을 잘 못 맞춰. 잘 맞추는데 내가 못 맞춘다는 건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쌤이 공까지 힘 전달을 정확히 하면은 공까지 힘을 정확하게 하면은 힘 전달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힘을 멈추면 물스텝이 하다가 얘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튀길까? 한 두세 번 튀기겠네. 근데 이 멈추는 거를 손목을 쭉 보내면 몇 번이나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상대적인 운동이란 말이에요. 누르는 거는 네. 다 받아. 네. 얘네가 못 치게끔 하려면 네. 앞으로 강하게 보내야 돼요. 앞으로. 겁을 먹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어떻게 치길래 이게 힘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제가 고립시켜. 고립? 이 라켓 헤드가 멈춰지면 안 되거든요. 나갔다가 와야 되거든요. 내가 힘을 여기서 멈추는 거야. 못 나가게 갔다 와야 되는데 이해되죠? 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나쁘진 않거든요. 애매해. 사실 지금 뭐 잘한다 하기도 좀 그렇고 못한다 하기도 좀 그래. 애매해. 확실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최대한 세게 때려보세요. 최대한. 이게 지금은 다 밀려 맞거든요.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면 유철 쌤은 그러니까 변두리 쌤은 공 쪽으로 다 붙어버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보내요. 손, 이 라켓 면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다 가서 치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체력 소비가 더 크지. 네. 얘네 코치들은 여기서 이렇게 치는데 쌤은 지금 가서 치는 꼴이 아. 되는 거잖아. 그럼 더 힘들지 네, 남들보다. 맞아, 네. 남들보다 체력이 더 좋겠네요. 한 발 더 뛰니까.
이것도 밀려 맞은 거야. 이것도. 이거 좋죠. 그러니까 자꾸 고립시켜.